나락으로 떨어지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2.54%가 오른 68,7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상승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매크로, 즉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돼 주가가 당분간 정체기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인데 지난 12일까지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매크로 불확실성 영향이 삼성전자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하다면서도 경기 민감주 측면인 메모리보다 더 의미가 있는 모멘텀은 결국 파운드리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의주시하는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배출 등 친환경 관련주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지난달보다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5월 미국의 FOMC 회의 등 변수가 사라지고 나면 주가가 재차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증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월 말부터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주가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5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연준 긴축 우려는 5월 FOMC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추가 인상 방향성이 드러나면서 긴축 우려가 정점을 통과하면 친환경주가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최근 한 달간 상장사 239개사가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테마주 위주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동시에 갈아치우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75개사와 코스닥 164개사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 SDI, 현대차, 기아,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대형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사 36곳이 52주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온 코스피 대형주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최근 대형주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여 만에 정부가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화장품 ETF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대부분이 중국향이기 때문에 중국 내 봉쇄 조치 강화에 따른 면세와 중국 현지 수요 성장이 제한된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는 중국 내 화장품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 불확실 국면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봉쇄 조치 완화 등 방역 기조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동원산업과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동원산업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지난 7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스타키스트와 동원 로엑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동원산업이 동원그룹 비상장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합병하는 구조인데
합병이 완료되면 동원산업은 동원그룹의 지주사가 되게 됩니다. 합병 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11일 동원산업의 주가는 14.15% 급락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소액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어제 주가가 1.09% 반등하며 23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지만 합병 결정 전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인 테크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반도체 업체의 공장 증설이 잇따르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테크윙은 5.38%가 오른 21,5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난달 이후 14.93% 상승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와 반도체 칩을 검사 공정까지 이동시켜주는 트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은 60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7.72%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28.21% 급증했습니다. 테크윙은 코로나로 지연됐던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투자가 순차적으로 재개되면서 낙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각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투자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LG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최근 이제 LG전자가 바닥을 짚고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특허 관련 이익이 한 8천억 정도 추정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일단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본 실적이 나올 때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특허 관련 이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뭐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전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는 뭐 가전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는 전장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전장 회사로서의 거듭난다, 뭐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결론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세트 업체들 뭐 전지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올해부터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동 모터 관련된 그런 다른 전장 부품들에 관련된 걸로 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엔 이제 이런 그 전동 관련된 것들이 확산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제부터 어제 만도도 좀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뭐 LG전자라든지 만도,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시설 투자 관련돼서 현대위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칩을 만드는 텔레칩스, 그다음에 전동 모터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뭐 노바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작은 종목 중에 하나인 전 노바텍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일단은 돈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관련된 부품으로 벌고 있는 차폐 자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모터에 이제 자율주행할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가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차폐 자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에 비해서 훨씬 더 양이 많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본업과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고 있는 전장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노바텍을 좀 뭐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용 탈철기 제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2차 전지 장비로도 장비 관련된 포트도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뭐 향후엔 조금 더 뭐 업사이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은 좀 최근에 좀 올라서 4만 9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한 4만 1000원 비치면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노바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